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평소 일상생활이나 회사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지만 우리는 은근 네이티브처럼 자주 쓰지 못하는 표현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뭐라고 하실 건가요? I don't like it.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대신에 It's not for me. 이걸 써보세요. 제가 넷플릭스를 보다가 공포영화가 추천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포영화를 싫어하니까 이 싫어요를 누르려고 딱 누르니까 옆에 뭐라고 뜨냐면 Not for me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dislike라고 뜨는 게 아니라 Not for me. 내 취향 아님.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별로라고 할때 I don't like it 이라고 하는 것보다 단순히 그건 내 취향이 아니다. 즉, 나한테 맞지 않다. It's not for me. It's not for me. 이게 훨씬 더 예쁩니다. So shortly after I began my studies at the business school, I called my father and I said, "Dad, this isn't for me." Turns out it wasn't for me. 이건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건 내 취향이 아니었어. 뭔가를 해보니까 내 취향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당연히 뭔가가 내 취향 저격이다. 그러면 it was perfect for me. It was perfect for m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urns out it wasn't for me. 뭔가가 내 취향이 아닐 때 그렇게 for me로 쓰는 건 예전에 살짝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걸 알려드릴게요. I'm not much of a. I'm not much of a. I'm not much of a. 라고 하면 저는 별로 그다지 뭐뭐인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됐는데요. I'm not much of a drinker. 나는 별로 그다지 drinker가 아니다. 즉, 나는 별로 술안 좋아해. I'm not much of a drinker. I'm not much of a coffee person. 나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해. 뭐뭐 person이라고 하면 뭔가를 선호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거잖아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 dog person.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beer person. 아침형 인간, morning person.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I'm not much of a coffee person 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커피를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즉, 커피 별로 안 좋아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You're not really much of a morning person. He's not much of a talker. Talker,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he's not much of a talker. 걔는 별로 말이 없더라. You're not much of a talker, are you, Steve? 또 제가 옵션 두 개를 더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표현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외워주세요. 사실 이거는 이디엄이라서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It's not my cup of tea. It's not my cup of tea. 전 솔직히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은 몇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지는 못하더라도 네이티브가 It's not my cup of tea 라고 하면 그건 내 취향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이거 알아주세요. That last Hunger Games was not my cup of tea. This is not everybody's cup of tea. 이거의 조금 캐주얼한 버전이 It's not my thing. It's not my thing. 그거 내 취향 아니야라는 의미가 됩니다. Yoga's not really my thing. 두 번째, 여러분 이 confused란 표현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이라고 외우니까 네이티브처럼 평소 많이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이티브는 실제로 이 표현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돼서 혼란스러울 때 써요. 즉,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I'm confused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뭔가 설명을 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I'm confused. 또는, I'm really confused. 이거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어떤 게잘 이해되지 않을 때쓸수 있겠구나. 요거 생각해 주세요. I'm a little confused. 또 제가 얼마 전에 follow라는 표현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문으로 요거를 또 넣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역을 하셔서 말씀드릴게요. I don't follow란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뭔가가 이해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누군가가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설명한 대로 따라가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즉, 이해되지 않는다가, I don't follow. I don't follow. 입니다. I don't follow.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써요. I don't follow. I don't follow this exactly. I don't follow this exactly. 정확히 이 부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I don't follow this exactly. I don't follow this exactly. 어떤 절차나 과정이나 설명을 내가 쭉쭉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겠다. 즉, 잘 이해되지 않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I don't follow.
I don't follow입니다. Human pyramid. Do you follow? 하지만 여러분, 저는 I'm confused.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가 이해가 안 될 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을 때 I'm confused. 이거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 confused를 쓰는구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지내라고 할 때 keeping touch.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쓰죠. 하지만 저는 이 표현도 예쁜 것 같아요. Don't be a stranger. Don't be a stranger. Stranger가 되지 말아라. 즉, 연락하고 지내라는 의미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이건 장난스럽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농담하고 약간 좀 장난치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keep in touch 이것만 쓰지 마시고요. Don't be a stranger. Stranger가 되지 말아라. 즉, 연락하고 지내라. 이 표현도 써주세요. Hey, Ralph. Don't be a stranger. Hey, stranger. 아, 근데 또 욕심이 생기네요. 제가 얼마 전에 미드 브레이킹 배드를 보다가 이 표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라고 해도요, 연락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맨날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는 연락하고 지내, 또 연락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연락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야, 앞으로 진짜 연락하고 지내자. 앞으로 나부터 더 연락 자주 할게. I for one am gonna be much better about keeping in touch. I for one am gonna be much better about keeping in touch. I for one이라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부터 나는 am gonna be much better about keeping in touch. 훨씬 더 연락하고 지내는 거를 잘할 거다. 즉,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앞으로 나라도 연락을 훨씬 더 잘하고 지내겠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And I, for one, am going to be much better about keeping in touch. 너무 이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삶이 바쁘다는 변명으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 I'm such a bad friend. 야, 나 진짜 정말 최악의 친구다.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I'm such a bad friend. 아무튼 이렇게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 진짜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쉬워 보이지만 막상 네이티브처럼 쓰기 힘들어요. Don't be a stranger 이런 거 쓰기 힘들고요. 또 뭔가가 싫다 그럴 때 I don't like 이게 떠오르거나 또는 I hate 이런 게 떠오르지 It's not for me. I'm not much of a 이런 거 떠오르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표현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Bye guys!